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적 없었어요. 어? 진짜요? 신기하죠? 네. 제가 너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사관학교를 갔고 네. 거기서 비행 훈련을 갔는데 네. 처음에는 비행을 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아 힘들구나, 이걸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갖췄는데 전투기를 타고 강릉 비행장에 딱 발령받아 갔는데 그때부터 막 비행이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군대에 계실 때는 어떤 거를 하셨어요? 군에 있을 때는 네. 이제 F5라고 그 당시에 우리 공군의 주력기가 있었어요. 비상 대기하다가 추격 강릉에 추격 딱 해서 러시아가 우리 침범을 네. 하려고 하는 걸 그대로 들어가서 요기야 요기 네. 윙맨 전투기는 두 대가 기본 단위니까 넘버2로 이제 비상 대기를 하면 이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막 G슈트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네, 언제 연도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가 95년 전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재미난 영화 같은 거 좀 봐요. 네. 그날 아침부터는 이제 영화 하나 보자 해서 영화 살짝 보면서 네. 있는데 울리는 거야 진짜로. 딱. 네. 보통 연습을 하거든요. 그날은 예고도 없이 울린 거야. 막 그대로 싸삭 튀어나가서 네. 막 뛰어가.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오른쪽 파라슈트 내밀고 뭐 왼쪽 내면서 네. 배터리 온 그다음에 엔진 시동 바로 걸면서 마스크 메고 그대로 문 닫고 초크 빼고 네. 화주로 그대로 가가지고 이륙 딱 했는데 네. 이제 동해 72마일이야 아직도 기억해요. 72마일 그쪽에 이제 러시아 IL-20인가 그 기종이 네. 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두 대가 쫙 가는 거지. 넘버 네. 그 갔더니 이제 네. 실제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네. 이렇게 우리나라 영공 네. 경계선으로.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젊을 때니까 네. 피가 끓죠. 네. 미사일 스위치 온 하고 죽여버리겠다. 피가 끓을 때잖아. 무장을 달고 가셨어요? 항상 무장이 돼 있죠. 비상대기는. 격추 명령만 내리면 그대로 쏘는 거야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혼자 아직도 기억나. 내가 막 욕을 하면서 어디를 들어오냐 XX 네. 가서 쫙 가서 제가 먼저 봤어요. 네. 보고 이제 쫙 알려줬어. 근데 이제 걔네가 교묘하게 그 경계선을 안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네가 싹 가더라고. 거리는 얼마나 가까웠어요? 거리는 여기서 저기까지. 얼굴이 그럼 보일 정도였네요? 거의 보일 정도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끼리 교신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에. 왜 그렇죠? 전자전. 라디오 재밍. 걔가 그러면 건 거예요? 딱. 그래서 라디오 재밍이 되니까 우리는 바로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거든. 네. 그 전투기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라디오 재밍에 대비해서 그 주파수를 지금은 더 발전해 있겠죠. 네. 그렇게 와서 저 사령관님 상도 타고 그랬어요. 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네. 사천 훈련 비행 가서 그 당시에는 라이센스를 주는 기관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국가에서 공군에 있는 비행 대대에 위탁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건교부 지정 고등 계기 비행 대대 거기에 책임자로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민항으로 와서 근무 좀 하고. 현직에 계실 때는 에어라인 어디 계셨어요? 대한항공에서 737 타고 747-400 타다가 2009년 초에 거기 로 이직했죠. 진해어로.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대한항공 돌아가는 조건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진해어 그걸 담당하시던 분이 제 대한항공의 비행 교관님이셔. 그리고 제가 그냥 믿고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진해어 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교관이 됐어요. 그 가르치다 보니까 재밌어. 네. 아, 요 사람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하면 네. 비행 잘하겠다. 뭐 이런 보이세요? 그 저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나는 오래 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아 내가 이런 업무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 거기에 또 재미를 네. 느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교장 선생님이고 매형도 교장 선생님, 와이프도 교장 그 선생님. 다 교직에. 사돈도 교직, 장인어른도 교직. 이게 다 교직이니까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그런 일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장 업무도 하고 교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십몇 년이 됐네. 조종사로서 그 업무를 13년 동안 그 정도 했던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없을걸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물질이 왜 왔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여기 시뮬레이터 경연대회를 했어요. 누가 더 잘 타나. 아, 시뮬레이터를? 누가 잘하나. 사업용 조종사들이요? 네. 자가용도 오고 사업용도 오는데 네, 네. 기량이 좀 된 사람이 오겠죠. 네. 그거 심사하러 왔었어요. 제가 하루. 강릉이랑 비슷하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에 있다가 여기로 오게 됐죠. 지원을 했죠. 앞으로 한 5년은 더 민항에서 비행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과감히 던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꼬꼬마들이랑 면담도 해주고 네. 비행도 가르쳐주고 네.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아마 원장이 비행하는 학교는 우리나라에 없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네. 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천직을 비행도 천직이신데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천직이시고 그 그렇죠. 두 가지로 다 얻으셨네요. 그렇죠. 이제 네, 뭐 민항은 네. 좀 그 나름 재미는 있긴 한데 의미를 네. 부여하자면 네. 이런 그 꿈나무들을 이렇게 착 키워서 그들의 꿈을 달성하게 해주고 이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옛날에는 이제 공항용으로 실제로 지었다고 네, 하던데 맞아요. 수요가 이제 조금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인력이 우리나라는 비행을 조종사 정식을 양성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미국으로 가니까 항공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비행 훈련원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이게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비행 훈련원에 지금 항공대랑 저희 한항전이랑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게 엄청난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모든 게 정비부터 뭐 다 갖춰져 있어야지. 바다를 또 인접하고 있고 네. 바로 지리적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리적 장점이 있죠. 여기는 네. 비행기 이륙하면 저쪽이 바다거든요. 바다로 이렇게 기술을 돌리면 자기 이제 비행기도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걸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시간 비행이면 이륙해서 한 5분이면 그 과목 들어가 거기서 과목을 한 50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착륙 한두 번 하고 랜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좋고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이런 데 큰 공항들에 이렇게 시설이 갖춰진 것처럼 여기도 네. 작지만 네. 양방향 정밀 접근 장치가 되어 있어요. 항공사에 들어와서 이제 민항기를 타면 엄청난 바람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살짝 바람을 약하게 넣어서 이제 시뮬레이터를 평가를 봤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활주로가 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부니까 가끔은 이제 옆바람이 불어요. 자동적으로 그 연습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동해안 쪽으로는 항내 민항기가 없어요. 거의 네. 다른 항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남쪽으로 네. 포항, 울산 네. 이렇게 접근하고 여수까지 가서 그 계기 비행을 연습해보고 북쪽으로는 양양까지 가고 요 라인에 민항기가 없어요. 우리들만 있는 거 우리 꼬꼬마들만 있어서 네. 우리끼리 연습하기가 좋아요. 꼬꼬마. 네. 제가 꼬꼬마라고 해요. 네. 귀엽잖아요. 귀엽네요. 만나면 맨날 꼬꼬마들이라 그래. 저 꼬꼬마들 더운데 막 힘들잖아요. 정말 잘 돼서 나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상선 오늘 왜 왔어? 택시 타려고요. 아이고 알았어. 잘 갔다 와. 나 인터뷰해. 저렇게 모습만 보면 마음이 짠해. 누군가 꿈을 가지고 저한테 자기 꿈을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요. 그리고 그런 꿈을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진짜. 그래서 여기 한항전에 오면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지금 주말에 원장이 나와 있는 훈련원 대한민국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만 보면 조금 느낌이 네, 오시죠. 네, 네, 네. 제 그냥 제 개인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비행을 하니까 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나 하고 네. 날씨도 좀 봐야 되고 네. 이렇게 정성 쏟으면 네. 저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